전화를 하더라고요. 당당하게 운전 제가 했고요. 음주한 거 맞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차가 중앙선 넘어서 저희 쪽 차선에 서 있길래 옆으로 살짝 비껴서 갔는데 그 차 옆에 지나가자마자 사람 한 분 쓰러져 계셨고 피해자분 바로 앞에 차 조금 떨어져서 차를 대놓고 차량을 통제해서 옆으로 뺐어요. 차 사고 때문에. 네. 그 같이 간 일행들이 119랑 112에 신고했고요. 제 3자 입장인데도 되게 화가 많이 나가지고요. 피해자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누가 역주행했냐고 저희 일행한테 누가 역주행했냐고 따지듯이 물어보더라고요. 저희한테 누가 역주행한 거예요? 이러면서 그렇게 따지듯이 말 좀 해달라고 막 다그치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저희한테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것도 혹시 보셨어요? 네. 바로 옆에 제가 그 심폐소생술 할 때도 옆에 잠깐 있었고요. 네. 경찰분 오셨을 때도 경찰들한 옆에 서 있는데 남자분이 먼저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시 여자분한테 바꿔주는데 여자분이 되게 또박또박 되게 당당하게 운전 제가 했고요. 음주한 거 맞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아, 변호사한테. 네.